아, 오늘 차량은 던육 카니발입니다. 던육 카니발이고, 얼마 전에 스파크 울트라 내가 뭐라고 제목을 했는데 하여튼 그 이어서 지금 던유 카니발 19년식이고요. 키로수 얼마나 됐죠? 28,000인가요? 28,000. 이 차량에 지금 뭐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. 엄청나게 또 달았습니다. 엄청나게 장착하고 뭐 유속중앙 시스템 탄부터 해서 나파 시리즈 그리고 고스트 시리즈 오늘 냉각수 첨가제까지 완료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고요. 여기 70km가 있고요. 뭐 지난 다음에 차 없으니까 한번 스무스하게 쭉 밟아보죠. 파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속도 낸다는 식으로 쭉 밟아보세요. 좀 밟아보세요. 그리고 좀 이따가 저기서 유턴 해가지고 차 없을 때 내가 좀 속도 좀 내겠다는 기분으로 쭉 밟아보세요. 지금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데 RPM 뭐 2000도 안 쓰고 있습니다. 여기서 유턴할게요. 워낙 말씀이 그 스파크에 지금 그 우리 고스트 시리즈 냉각수 참가자까지 넣고도 넣고 이제 저한테 전화 주셔서 차 변한 거를 얘기해 주신 고객인데 워낙 젊은 친구분인데 말이 없습니다. 말도 없고 말하는 것도 좀 재미없고 지금 본인 혼자 느끼면서 그냥 웃으면서 운전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. 이제 쭉 한번 밟아봐요. 내가 속도 내겠다 생각하고 쭉 밟아요. 쭉 그렇게 지그시 쭉 가속되는 거 느껴보고 잠깐 밟았는데 지금 100km고요. 뭐 공명이고 뭐고 이제 엑셀 뜨세요. 무섭습니다. 무섭습니다. 지금 막 그냥 쭉쭉 계속 밀어요. 이렇게 이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전혀 안 그랬는데. 그러니까 지금 그 뭐야 그 저 위에서 속도가 좀 났을 때 여기 빨간불이면 벌써 엑셀 뗐어야 돼.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문제 없고 계속 밀어주거든요. 지금 그거 느꼈죠? 이제 운전 그렇게 해야 됩니다. 뭐 쑥 올라오네. 이 그 제로백이라 그래서 100km까지 돌아다니는데 초를 재는 게 있잖아요. 우리 유속증강 시스템을 달게 되면 그 제로백이 현저하게 빨라져요. 훨씬 빨라져 버려요. 그러니까 가속이 금방 붙어버린다고. 조금 밟는데 속도가 금방 올라가네. 그거예요. 그게 맞고 지금 너무 잘 먹었으니까 우리 기술대표가 지금 들어와서 운행을 해보고 가속 고속에서 겁나서 못 밟겠다 할 정도로 느낌을 얘기했거든요. 차 없을 때 고속도로에서 한번 그냥 밟아보세요. 그러면은 차가 미친 듯이 나가는 거를 느낄 거예요. 그거 느끼면 전화 한번 줘. 얘기해보세요. 예. 올라올 때도 120, 130mm 밟고 왔는데도 저런 체감은 못 느껴보고 방금 좀 무서웠어. 방금 좀 무서웠어? 방금 좀 무서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리 걸 달게 되고 장착을 하고 또 이제 고스트 시리즈까지 주입을 하게 되면 차가 겁나게 바뀌어요. 근데 이거를 참 해보지 않으면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. 예, 말씀하세요. 참 이게 몇 번을 뗐다 붙였다 했는데 네. 내면은 항상 네. 후회가 막심. 왜 됐지? 사실은 요 차도 장착을 해서 효과 충분히 보시다가 스파크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떼보니까 차가 어떻게 또 됐다 그랬죠? 곰새끼라 해야 되나? 곰새끼. 와, 막 진동 소음은 더 들리고 막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답답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. 안 나가요. 예, 지금 다시 또 이 차에다 장착을 하면서 또 달아보니까 확실히 제품에 대한 그 성능을 알겠죠, 이제 더. 믿음이죠, 그냥. 하여튼, 예, 여기서 유턴할게요. 오늘 고객분하고 지금 그 이 테스트장 찍으면서 제가 존칭을 하고 있지만 좀 어린 친구고 사실은 우린 대화는 거의 말을 놓고 있는 사이입니다. 근데 이제 유튜브 사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 고객님 같은 경우 그 전화통화 내용에도 제가 반말을 했던 이유는 워낙 저희 매장에 자주 와서 소위 말하는 저희 이제 단골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형동생이 돼서 그 반말을 좀 했던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하여튼 이것도 효과 많이 보시고 지금 고스트 시리즈 냉각수 첨가제 들어갔습니다.
차 또 계속 좋아질 거예요. 그거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. 전화 꼭 드릴게요. 재미없는 말투로. 하여튼 뭐 또 믿고 장착해서 감사하고 효과 많이 보십시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.